저는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박윤배 선배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셔서 어디가 아프시대요. 선배님 왜 그러세요? 어디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었잖아요.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? 그랬더니 상미야 내가 많이 아파 이래요. 근데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. 허리가 갑자기 아프시대요. 근데 저는 그냥 허리 수술만 하면 괜찮으신 줄 알고 저 문병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못 온다고. 그래서 문병을 가려다가 이제 못 갔거든요. 퇴원하시는 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. 퇴원 잘하시고 빨리 완쾌 되시라고 제가 식사 한번 사러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완쾌 되셨나 한 달쯤 뒤에 전화를 드렸더니 많이 완쾌 되셨대요. 그렇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.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리 수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되게 근데 병원에 오래 있었던 건 몰랐잖아 다들 주변 사람들 네. 몰랐잖아 본인이 뭐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게 이제 또 그런 투명 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런 거 보면은 우선 본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알려지는 게 그렇죠. 좀 그렇잖아 맞아요 왜냐면 좋았을 때 모습만 봤다가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알리는 걸 그게 원치들 않지 대부분에 보면은. 그냥 아프시면 제가 가 있을게요.